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담하게 청와대 재직 중에 필로폰을 직접 구매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물에 타서 마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필로폰 투약. 그런데 잡고 보니 김 씨는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대담하게도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1월 1일 SNS 메신저를 통해 40만 원어치 필로폰 0.5g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송금한 뒤 업자가 제3의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업자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김 씨의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9일 잠복 수사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입한 마약을 구매 당일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투약 흔적을 안 남기려고 마약을 물에 타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기는 시간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료수나 물에 타서 하기도 하죠. 김 씨는 혼자 투약했고 한 번 투약한 뒤 남은 마약은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